미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막, 뭐, 도른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상영화가 된다면 정말 멋질 텐데. 뿅.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로이터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South Korean team develops Iron Man robot that helps paraplegics walk. Paraplegic 하면은 하반신 마비 환자거든요. 대한민국의 팀이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만들 수 있는 아이언맨 로봇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South Korean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lightweight, wearable robot that can walk up to paraplegic users and lock itself onto them.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 로이터 같은 역사가 오래된 영문지들은요, 문장을요, 좀 현학적으로 써놔요. 그래서 길고, 단어도 쉬운 거안 쓰고, 이렇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South Korean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lightweight, wearable robot. 남한의 개발자들이 lightweight, 가벼운, 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무거운은 반대말로 heavyweight이겠죠? 라이시 가벼운 거니까. 그리고 wearable 이거는 입을 수 있는인데, 자 wear가 입다잖아요. 그리고 뒤에 전미사 able이 붙어가지고 요게 할수 있는 가능한. can의 다른 형태가 be able to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That can walk up to paraplegic users. 그리고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 and lock itself onto them. lock 하면은 이제 잠그는 건데, 기계가 있는데,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헐렁한 상태에 있으면 뻑가지니까, 그쵸? lock. 이렇게 딱 고정이 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enabling them to walk.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걸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maneuver obstacles and climb staircases. 매뉴버 하면은 움직이는 건데,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매뉴버의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로이터가 영국 거래 가지고 장애물이랑 그다음에 계단 같은 거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영상을 보고서 완전 진짜 막 지렸다고 해야 되나? 진짜 되게 눈이 막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기사를 읽고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준비를 해왔거든요.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The Exoskeleton Laboratory Team. Exoskeleton 하면은 외골격? 사람 겉에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한 거예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외골격처럼 이제 입어가지고 일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일상생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라는 거예요. 사이베슬론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스위스에서 열리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기계를 착용하고서 경기를 펼치는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2024년 말에 이 행사가 열렸거든요. 24개국에서 67개의 팀이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 개최된 행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참여를 했고요. 미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엑소스켈레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팀 내에 김승환 연구원이라는 분이 하반신 마비인데 이거를 착용을 하고서 경기를 펼쳤어요.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설명을 보면은 The powered exoskeleton named Walk on Suit F1. 이 수트의 이름이 Walk on Suit F1인데, features aluminum and titanium composition to weigh in at 50 kg. 알루미늄과 티타늄으로 만들어가지고 50kg 정도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And is powered by 12 electronic motors. 그리고 12개의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That simulate the movement of human joints while walking. Simulate 하면은 뭔가를 모방해서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진짜로 걷는 움직임을 모방을 해가지고 하반신 마비인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인터뷰를 봤거든요. 연구원 중에 한 명이 한국말로 말을 하고 영어로 더빙을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그 인터뷰를 봤는데, 아이언맨 영화를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Walk on Suit F1을 만들었대요.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은, 와, 저런 기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팀원들도 와 저렇게 로봇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로봇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1초에 1000개의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낸대요. 1초에 1000개. 그것뿐만이 아니고 렌즈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환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단도 감지를 하고 장애물도 감지를 해요. 김승환 won the gold medal. 김승환 연구원이 금메달을 땄다. While wearing the walk-on suit F1 in the exoskeleton category at Cyberathlon 2024. 2024년 사이버스론 엑소스켈레톤 카테고리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기를 쭉 봤거든요. 인공 다리, 뭐 팔 등 총 8개의 카테고리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보면서 뭐 되게 잘 만들었다, 와 정말 과학기술의 집약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걷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용한 거 보이시죠? 지팡이 두 개랑 엑소스켈레톤 슈트. 그래서 이렇게 걷습니다. 되게 잘 걷죠? 이 장면은 제가 2배속 했어요. 너무 길어지면 영상이 지루해질까봐. 그래가지고 옆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벤치에 앉는 거예요. 저 기계를 가지고. 짠! 앉았어요. 아, 앉고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방향 바꿔가지고 옆으로 가서 다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 열고서 가는 겁니다. 문도 혼자 열고. 그리고 이게 수트가 좀, 수트랑 지팡이까지 합하면 좀 더 넓으니까 또 옆으로 방향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옆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문 닫고 또 방향 바꿔서 다시 앞으로 걷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고서 저 진짜 와 지렸거든요. 보세요. 자, 문을 열어요. 아래 선반에 있는 문을 열어요. 그리고 굽혀요. 굽혀가지고 물건을 집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문 닫고 도마에서 칼질까지 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와 진짜 도른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정도면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거의 다 커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방향 바꿔서 벤치에도 앉고 문 열고 통과하고 심지어는 제 아래는 선반에서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물건을 짚고 칼질까지 해. 저 같은 경우는 오 대단한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보고서 저 정도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자세가 되게 불안정하죠. 막 되게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포기. 아까 한국 연구원은 이렇게 벤치에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여기 사람은요 이걸 못해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날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걷는데 움직임이 되게 뭔가 부드럽지가 않고 뒤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 잡아주면은 균형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뭔가 되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뭔가 되게 흥겹게 걸음을 뗀, 역시 지금 뒤에서 잡아주고 있죠. 아까 한국 팀은 혼자서 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주저앉아요. 진짜 한국 팀이 누가 봐도 압승이죠. 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미국도 1등한 분야가 있거든요. The Brain Computer Interface Race.
BCI라고 하는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래요. 제가 경기 모습을 봤는데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에 무슨 전극이 달린 머리 전체를 덮는 이런 그거를 뒤집어 쓰고서 이제 화면에 게임이라기보다는 뭔가 물건 움직이고 그러니까 미션 수행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화면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미국이 거기서 1등을 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쟁쟁한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IT 강국답게 그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국에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 인구를 따지면은 한국 인구보다 미국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땅덩이가 큰 나라니까. 미국에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체 마비를 가진 상태로 살고 있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막 뭐 미쳤다. 하반신 마비인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흔히 보거든요. 한국은 장애인을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장애인으로 사는 게 불편하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배려가 더 잘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배려가 불편할 때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장애가 있거나 남들과 다르게 생겨도 마음 편한 한국인들이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일에 신경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지렸겠죠. 막 아 나도 저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게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멋질 텐데. 솔직히 50kg면은 기계치고는 무거운 편이 아니잖아요. 너무 무거우면은 아까 그 경기에서 봤듯이 제대로 못 걷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반신 사용 안 해가지고 하반신도 약할 텐데 무거우면 어떻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일반인이었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마비가 됐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개발할 때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됐겠죠.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은 그런 상황에 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하반신 마비이면서 로봇 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게 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과학 채널 이런 것도 자주 보는데 과학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분야에서 미국은 그런 데 대우가 좋거든요. 근데 한국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재들이 탈출을 하고 있대요. 예산도 막 삭감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계속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과학자들의 대우가 좋지 않다니 이런 부조리한 일이 생기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펐어요. 기술, 과학 이런 분야의 대우가 많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인재를 다 뺏길 거예요. 대우를 개선시켜서 인재들이 탈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